요즘 보니까 봇에서 약간 원딜 아닌 원딜을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. 약간 AP 캐릭터로 원딜 포지션을 가면은 쉽게 게임을 이겨가는 걸 봤어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황에 맞춰서 그런 비원딜 캐릭터를 좀 해보려고요. 원딜 포지션을 그거 잘해야 하는 거예요. 참나 저 뭐 못하는 사람으로 좀 생각하시나 본데. 제가 또 AP 캐릭터도 많이 플레이했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. 이걸로 바텀을 간다? 그냥 바로 찢어 발기는 거지.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즘 또 카소스 유행이잖아. 유행 따라가는 거요. 롤은 원래 메타 따라가는 거요. 그래서 저기 위에 티어는 지금 카소스 다 밴된다고? 아래쪽은 아직 그 사실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어. 그래서 잘 몰라. 가자! 카소스 데뷔전 갑니다. 데뷔 온. 무대를 흔들어보자. 아, 강타 안 들었다. 아씨, 강타 들어야 되는데. 깜빡했네. 강타 없으면 의미 없는데. 근데 왜 님 얘기 안 해줬음? 자기도 몰랐으면서. 뒤늦게 말했으니까 다 정당방위입니다. 여러분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. 이번 어차피 첫 판이니까 이런 착오도 있을 수 있어. 이렇게 첫 판에 실수를 함으로써 다음 판부터 잘 이끌어 나가면 되는 거야. 원래 첫 판은 그런 거야. 첫 판의 의미? 실수에 있다. 그런 거죠. 실패는 성공의 음원이. 오, 나이스. 야, 브랜드도 꽤 잘한다? 놀라운데? 아이고, Q가 약간 살짝 좀 어색하네요. 범위가 좀 어색한데 뭐 하다보면 나아지겠지? 예. 이거는 하다보면은 0점이 맞아줘요. 다행히도 브랜드가 나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데. 역시 본라인전은 서포 70이야. 원딜보다 서포치 70이어야 해. 예. 아, 0점 드럽게 안 맞네. 아, 카소스 재밌다. 근데 보스에서 카소스 하니까 이게 재미가 두 배가 되는 것 같은데. 맨날 미드에서 하면은 막 견제받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보스에서 하니까 서포터가 도와주고 끌어주고 나는 미니언만 먹으면 되고 너무 좋은걸? 진작에 보스에서 할걸. 뭔가 맞는데? 야, 미쳤어. 잠깐만. 그 와중에 한 명 따가지고 가네? 아, 고마워요. 아이씨, 브랜드님 그냥 CS도 먹기 좋게 그냥 꼭꼭 씹어주시고 씹어가지고 막 뱉어주시고. 뭐야? 아니 막 킬이 막 들어오네 그냥. 어때요? 여러분들 되게 좋아 보이죠? 그냥 솔직히 하는 거는 미니언밖에 먹는 거 없는데 되게 좋아 보이죠? 궁만 써줘도 되니까 이게 딱 실버에 어울리는 그런 챔프 아닐까? 강타 안 들어도. 뭐야? 브랜드 킬인데 근데? 뭐야, 막 들어와. 어씨, 막 들어와. 에? 그렇게까지? 와, 이거 강타였으면 이거 못 살렸어. 그쵸? 나 전멸까지 쓸걸 그랬다. 나도 이게 실버 특 전멸 너무 아낌. 같이 합. 전멸 너무 아껴서. 골렘 먹자. 골렘 드실 거예요? 아, 원래 카소스 하면 이거 주는 건데. 다 그렇던데. 뭐 나누던데. 뭐 잘 모를 수도 있지 뭐.
죽여. 아 싸우고 싶어. 나 싸움 중독자야. 나 싸우고 싶어. 싸웁시다. 죽입시다 주실기에. 죽어라! 벌레 같은 놈! 참보기 좋다. 뭐 갈까? 다음 템 뭐 가지? 모렐로? 모렐로 가던데? 마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응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니 어떡해. 나 너무 쫄보 같아. 이거 쫄보처럼 하면 안 되는데 카서스는. 쫄보처럼 하면 안 된댔는데. 용감하게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고 배웠거든 카서스는. 근데 그러질 못하고 있네요. 근데 방금은 그래 이것 때문에 안 죽은 거야. 내가 궁도 아끼고. 헤이 트라이. 나이스. 방금은 제가 일부러 안 싸운 거예요 사실. 어? 이 상황을 보고 일부러 안 싸운 거예요. 각이 보였어. 두 번째 한타 때 살이면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이다. 세컨드 찬스가 있을 것이다. 계산을 한 것이죠. 궁을 못 눌렀어. 어떡하지? 하도 딜 열심히 하다가 궁을 못 눌렀네? 아니야, 나 두 번째 기회를 본 거야. 이것도 두 번째 기회를 본 거죠? 어, 이거 사가지고 딱 한 번에. 아, 근데 방금 조냐 쓴 게 난 줄 알았어. 솔직히 말할게요. 조냐 썼는데 그 방금 삥 한 게 조냐가 내 건 줄 알았어. 근데 내 게 아니더라고. 다른 사람 거였어. 아, 진짜 다시 보기 봐봐. 완전 내 건 줄 알았다니까 조냐. 나이스! 근데? 한타의 상태가? 오! 잘랐다.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수가 있었어요. 바로 스펠 실수죠. 그리고 약간 첫판 하면서 느낌을 좀 알았어요. 이제 카서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. 약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살이지 않았나. 일단 브랜드님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명예를 좀 드려야 하고.